여기 186cm의 큰 키에 모델급 뷰. 훈훈한 외모로 내 관심을 끄는 듯 하더니 탄탄한 몸매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연기력으로 출구를 닫아버리는 배우가 있습니다. 왜 다 조용하냐고! 로코 불도저 박서준이 존재했습니다. 로코 불도저, 로코 장인. 서준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별명 중 하나인데 이 별명의 근원을 찾아가면 2014년 드라마 마녀의 연애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영앤리치 토렌 핸섬을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생겼을까 싶은 마성의 연하남 윤동아. 두 주연 배우의 19살 차이가 무색하게 불꽃 터지는 케미를 생성했어요. 신인이었던 서준은 이때 연하남의 정석으로 등극. 연상연하 커플에게도 어른 케미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남친짤 대량 생산해버려서 순식간에 대한민국 정복해버린 거 있죠? 드라마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캐릭터 소화력. 그 불도저의 정점을 찍은 이영준. 자기의 가득 찬 캐릭터라서 어이없어. 김비서. 네? 나 지금 어때? 완벽하십니다.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에 아우라 포즈. 거기다 과감한 애정씬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 본 적 있나? 영준이 이 녀석아. 너무 너무 찰떡 같아. 오글거리는데 완전 좋잖아. 이런 내가 원망스럽고. 본인도 이 캐릭터를 보고 담백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 원작 웹툰을 보자마자 제작사 대표가 박서준을 남자 주인공으로 쓸 거야 라고 결심하고 제작을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로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배우죠. 이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닌데 킬미일미의 진수환 작가가 오리온 역할은 박서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해서 가장 먼저 확정이 된 배우였다고 합니다. 캐스팅 과정이 쉽진 않아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고 해요. 다양한 상황에도 든든하게 중심을 잡을 줄 아는 배우 박서준. 시청률도 불도저처럼 싹 정복해버렸는데 시청률 꼴찌로 시작한 드라마를 끝날 때는 1등으로 만들어놓는 이 능력. 음원 차트 아니고 드라마 시청률에도 역주행이 있었나요? 시청률 끌어올린 그의 연기력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다는데 모델보다 더 모델 같은 이 비주얼.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내 심장이 얻어맞은 것 같은 이 기분. 그런데 서준은 이런 비주얼을 가져놓고 한 인터뷰에서 밋밋한 얼굴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는데 저기 어딜 봐서 밋밋한 얼굴인지. 자기 객관하고 좀 안 되는 편이신가 봐요. 친구는 똑땅이, 또둥이가 얼마나 멋있는데 그걸 본인만 몰라서 진짜, 너무 똑땅해. 똑땅해. 일단 서준은 깐준 버전과 덮준 버전으로 나뉘는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깐준과 덮준. 당신이라면 선택 가능하십니까? 요즘은 깐준, 덮준 말고 군밤 서준으로 활동 중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깐준, 덮준, 군밤 서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텝 몰빵당한 만렙 피지컬. 자, 이걸 보세요. 어깨만 56cm예요. 진짜 이건 누군가 빚어놓거나 깎아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격투기 선수 역할을 위해 몸무게를 10kg나 늘리고 강도 높은 트레이닝으로 근육량도 늘리는 노력을 한 끝에 우리는 눈호강하고 좋죠. 보통 키 크면 몸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서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운동신경도 좋고 신체 능력이 만렙이에요. 서준이 용기였던 시절 야구선수를 꿈꿨던 만큼 영화 청년경찰 촬영 당시 달리는 차를 따라잡아버려서 엔진을 낸 적이 있을 정도로 몸도 잘 쓰고 운동도 잘합니다.
청년 경찰을 위해 유도에 검도까지 배웠다고 해요. 격투기 선수 역할을 괜히 두 번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액션 스탯 사자에서 터트린 거죠. 게임 캐릭터로 치면 현질 엄청해서 템빨 몰빵해놓은 그런 캐릭터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팬들을 정말 설레게 하는 서준의 매력이 하나 더 있다는데 성실하고 바른 생활 서준. 서준이 용규이던 시절부터 돋보인 성실함.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를 꿈꿨다는 서성적을 5등까지 끌어올리고 야자 대신 연기학원에 다니면서도 꾸준하게 공부한 결과 서울예대 연기과에 진학했어요. 서울예대 동기인 박진주 배우가 다른 친구들은 연기 발표에 킥킥대기도 하는데 박서준만큼은 꿋꿋하게 눈물을 흘려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했다고 할 만큼 연기에 열정이 넘쳤던 성실한 용규가 잘 자라서 지금의 서준이가 됐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돋보이는 그의 필모그래피.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부터 다녀온 덕분에 거의 한 해에 작품이 하나씩 나왔어요. 소처럼 일해서 박소준이라고 불린다던데 이해가 되네요. 가장 오래 쉬어본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박소준. 건물주 백수가 꿈인 저는 뭘까요, 그럼? 근면 성실한 서준을 보여주는 윤식당.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그가 박소준으로 업그레이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신구 배우 대신 윤식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스페인어 배우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멕시코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덕분에 스페인어로 손님 응대도 척척 할 수 있었죠. 주방일도 잘 도와서 정유미에게 믿음을 사는 든든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거기다 아침마다 꼬박꼬박 운동까지 하네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 맞죠? AI보다 더 정석인 삶을 사는데 괜찮은 거 맞나요? 이렇다 보니 이서진, 윤여정 배우가 폭풍 칭찬을 아낄 수 없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된 사람입니다. 서준의 됨됨이를 칭찬한 사람이 또 있는데 영화 악의 연대기에 이어 말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소준. 드라마에, 영화에, 예능에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가지. 팬 사랑꾼! 박소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쁜 활동을 하는 서준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Q&A까지 가질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 개설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쩜 이런 사랑꾼이 다 있나 싶어요. 인별로는 신바 아빠, 개아범으로 활동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심장 강탈하는 손뭉치 같은 신바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한답니다. 평소에 어디서 뭘 하는지 작은 부분까지 팬들에게 소개하고 촬영장 비하인드나 사모임 우가우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종종 공유하다 보니 인별이 팬들에겐 덕질의 창구가 되어버렸죠. 덕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무려 970만! That's you. That's me.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리스펙! 이게 다 팬들을 사랑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출구 없는 입덕을 각오해야 가능한 서준 덕질. 조금씩 스물스물 나에게 스며드는 그의 매력. 준, 우리 딩고무비인데 우리도 신바랑 비슷하게 캐릭터가 게이기도 하고 일단 연락 기다려볼게. 그래도 되지? 꼭 만나자. 띵고.